그날에 연습할 거를 자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이 에튀드 같은 경우는, 에튀드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의 어떤 대서사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니, 쉽진 않지만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에튜드 한두 개와 굉장히 어려운 에튜드 하나를 연습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는 어릴 때는 아침에 연습하고 저녁 7시 전에 연습을 마무리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제가 예원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완전 숨은 패턴이 달라져서 연습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새벽까지 연습하게 되고 또 늦게 자는 버릇이 몇년 동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완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서 한 점심쯤 일어나서 오후 2시쯤 연습하고 새벽 한 빨라도 2시 예는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4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베르쇼프스키의 유튜브 연주를 처음에 듣고, 리스트가 이런 곡을 썼구나 하고,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나이에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작곡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피아니스트라는 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라서 좀 모든 장르를 다 잘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